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백범 선생입니다. 자, 오늘 쉘리 니타 칼의 두 번째 스타파워가 새로 생겨버렸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 맨 왼쪽 밑에 보이는 이 무료상자로 새로운 스타파워 적용해보도록 할 거고요. 과연 이 무료상자 100개로 스타파워를 얻을 수 있을지 직접 보도록 하죠. 뿅. 자, 오 뭐야, 바로 떴어 스타파워 다이노 점프. 아, 이거 다이너마이크 스타파워인데, 아, 일단 첫 번째 바로 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. 자, 두 번째 상자 갑니다. 자, 코인. 참고로 제가 브롤러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면 이렇게 코인만 뜹니다. 스타파워가 안 뜨면. 아, 코인. 대신 상자는 굉장히 빨리빨리 깔 수 있겠다. 다른 게 안 뜨니까 툭 넘기면 되죠, 코인. 아, 일단은 10개 중에 하나 나왔고, 티켓. 가끔씩 티켓도 나오네요. 아까는 안 주더니만은. 아, 이제 87개. 이거 근데 두 번째 스타파워 여기 적용 못하면은 직접 사버리면 됩니다. 자, 티켓 빨리빨리 까야지. 이거면 10개씩 까게 없습니까? 아, 여기서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. 5분 뒤 8번째. 와, 이제 거의 반이 다 깠거든요 여러분들. 와, 처음에 한 개 나오고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나 이거 이제 빨리 까는 법 알아냈어. 여기만 계속 누르면 돼, 여기만. 와, 너무 심각한데 이거? 아니, 이거 솔직히 제가 옛날에 이거 대형 상자에서 깔 때도 이 정도로 안 나오지 않았거든요? 스타파워가? 우와! 말하니까 나와! 스타파워! 스파이크! 따뜻한 햇살! 아, 스파이크 커. 아, 쉘 니타 칼 거 나와야 된다고. 코인. 이거 내가 말할 때만 줘. 제발 무료상자 어짜 하나라도 한 번 더.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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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캐릭터 바꿔야겠다. 쉘리. 니타. 전 개인적으로 니타를 지금 얻고 싶거든요. 니타로 바꿔 놓고. 제발 제발 주세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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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쉘리. 아니, 니타. 니타 스타파워 제발. 와와 하나도 안 준다고? 자, 여기서 까보도록 할게요. 뿅. 이거 그러면은, 아, 여러분들 뭐 대형 상자나 메가 상자나 스타파워 얻기는 똑같다 해가지고 한번 대형 상자 또 100개 정도 까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뭐 깔끔하게 11만 원 정도 현질 해가지고 결제 완료. 솔직히 이 정도 현실하면 나오겠지. 자, 대형 상자 바로 오픈 갑니다. 과연 무료 상자랑 대형 상자 차이는 얼마나 될지. 뿅. 코인. 나오는 거 똑같아. 코인. 보석. 내가 보석으로 주고 다시 보석 얻기. 오히려 보석 적게 얻죠. 제발 스타파워 잘 나와라 진짜. 와, 근데 상자에서 얻기 진짜 힘들다 여러분들. 진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그냥 직접 스타파워 사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, 이게 가장 빨리 얻는 것 같아. 자, 다시 한번 대형 상자 오픈. 몇 개씩 까는지 모르겠지만 보석 다 쓸 때까지 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제발 슝. 살려주기 더 힘들어졌어. 아, 스타파워 이제 나올지 됐는데. 아, 두근 더블로 나올지 됐는데 이쯤 하면 확률적으로. 자, 지금부터 10번 안에 나온다 해 나의 촉을 번다. 제발. 자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일곱 번째, 여덟 번째, 아홉 번째. 스타파워 제발 주세요. 스타파워 제발. 아, 와, 이거 뭐 대형 상자랑 무료 상자랑 똑같은데? 똑같아. 아, 현질 그만. 아예 나오질 않아. 오, 아니야. 포코 스타파워 뮤직 테라피. 아, 진짜. 포코 스타파워 왜 이제 나 지금 나오니. 아, 진작에 나오거나 나중에 나오지. 지금 나는 쉘리 니타 카레 스타파워를 얻어야 된다고. 오! 아니야. 스타파워 스피드 부츠 이동속도 8% 증가합니다. 골트. 일단은 좀 무료 상자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아주 살짝. 좀 더 까. 제발 한 개 더 나와. 한 개. 아직이 난 더 배가 고프다 아직도. 제발. 제발 매너 해라 매너. 제발 매너 해. 매너 하라고 제발. 실리
자 나와라 이제 천 개밖에 안 남았다 고서 진짜 인간적으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5분 뒤 아니 나오질 않자 오 아니야 페니스타퍼 마지막 한방 모든 보석을 다 쓴 후 여러분들 두 번째 스타파워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브롤러의 스타파워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쉘리 스타파워 직접 사버리도록 할게요 뿅 안 그러곤 힘들어 쉘리 스타파워 밴드 에이드 그러면서 이 스타파워가 대박인 게 HP가 40%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HP를 100% 회복하는 쉘리 스타파워거든요? 어, 20초마다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 상당히 유용하고 이거 하나로 기존의 쉘리과 굉장히 사기인데 그 쉘리를 두 배 사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파워이기 때문에 이 밴드 에이드 두 번째 스타파워 제가 상자깡 좀 더 해보고 이거 바로 끼고 쇼다운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11만 9천원 또 현질 후 제발 스타파워 먹자 인간적으로 20만원을 질렀다 제발 리타 스타퍼 하이퍼 페어 곰의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앞발 휘두르기 간의 간격이 50%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와우 곰이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스타퍼인데 그러면 궁극기가 굉장히 세지겠죠 리타? 어. 추가로 또 11만 9천원 현질 후 제발 주세요 제발 제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제발 주세요 아 실수로 이거 잘못 샀다 근데 빨간 색깔 뭐죠? 여러분들 따 칼스타파워 보호 피로에 특수 공격을 사용한 동안 피해량이 30% 감소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어. 특수 공격 사용시 피해량이 30% 감소 이것도 쇼다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스타파워입니다 어. 그럼 바로 여기 셀리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스타파워 두 개가 생겼죠 어. 이게 이제 기존의 스타파워 쉘 초크고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자 스타파워 밴드에이드 장착 예 이렇게 스타파워가 두 개가 생기면서 바꿔서 쓸 수 있어 어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끼고 그럼 바로 플레이 자 선택해주시고 자 쇼다운에서 굉장히 사기일 것 같거든요 바로 솔로 플레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영상이 또 좋아요가 1000회를 뛰어넘으면은 제가 추가로 또 상자깡으로 스타파워 저격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가뿐하게 상자 하나 먹어주시고 자, 저 능력으로 과연 제가 마지막에 어떤 또 대역전극을 펼쳐낼지 체력이 40% 이하일 때 굉장한 파워를 발휘한다 했거든요 일단 상자부터 먹자 어? 얘랑 싸워도 안 무서울 것 같아 뿅? 뿅? 오호! 내가 먹었어 지금 체력 달아도 그렇지 100%로 갑자기 회복된다 하거든요? 이렇게 조금 차는 게 아니라 오! 얘 죽여줘야겠다 뿅? 처치 해주시고 두 개 파워 두 개 먹고 감히 날 때려? 피해 피해주시고 무빙 펑! 자 지금 저는 체력이 떨어져도 아이고 이거 양각이다 양각 양각이 양각 양각 안 좋아 양각 안 좋아 오 이런 식으로 체력 창고 보셨습니까? 양각이었는데 순시가 체력 100 됐어 이러면 다구리 당해도 완전 꿀인데? 잘 가세요 오 이거 또 양각이다 또 양각 자, 일단은 저쪽은 신경 끄고 아 얘부터 따야 될 것 같아 아우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수풀에 숨어있으면 너무나 쉽게 또 이겨버리겠죠? 이거 쉘리가 이 두 번째 스타퍼를 끼면서 좀 더 약간 저돌적으로 어 좀 더 나대는 플레이?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와 퐁 쏴주시고 까불어 안 무서워 체력이 순식간에 110 회복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앞에 나가서 까불 수가 있죠? 너도 안 무섭거든요? 내 체력 회복이 더 커 임마 너무 쉽게 이겨버려 아무리 쇼다운에서 셀리가 패왕이라지만 너무 쉽게 이겨버리는데 아까 양각인데도 원래 그때 죽기 쉽거든요 그럼 방금 겨우 얻은 니타 두 번째 스타파워 끼도록 할 건데 기존의 스타파워 같은 경우 곰가나 소환된 곰이 공격할 때마다 니타가 HP 500 회복 그리고 니타가 적에 피해주면 곰 500 회복 이것도 굉장히 HP 회복에 있어서는 사기 스타파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더 사기라고 보거든요 하이퍼베어
뿅? 이게 왜 사기냐면은 곰의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딜을 많이 해. 어찌 보면 이거는 딜용, 이거는 이제 탱커용 두 가지 선택해서 니타를 좀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네요. 오,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솔로 쇼다운 플레이. 저는 딜러 니타로 그러면 플레이하도록 할게요.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의 스타파워에 비해서 HP는 좀 적게 회복을 하겠네요. 거의 없다시피 할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말고는 슝슝슝 상자부터 먹어주도록 합시다. 아 사실 지금 위에 있는 애가 걱정되는데 아 또 역시 날 때리러 오는구나. 그래 뚝배 깨줄게. 뚝배 깨줄게. 그렇지. 굳이 가만히 있는 날 건드려. 곰 소환 가라 곰탱이. 시바 곰탱이. 자 공격 속도 얼마나 빨라질지. 자 지금 밑에 어우 곰이 때리질 못했어. 곰 아무것도 활용 못하고 지금. 아 오오오 그래 그래 때려 죽여. 와 근데 공격 굉장히 빨리 때린다. 혼자서 벌써 오 쟤 엄청 체력 많은 애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프랭크 거의 체력 반 이상까지 혼자서 시바 곰탱이. 아 욕 아닌 참고로 여러분들 시바 곰탱이잖아요. 자 여기다 소환해버려. 가라 공격해. 자 일단 너 얘 곰탱이 붙으면 답 없어. 슝슝슝. 설마 얘 혼자서 죽이는 거 아니겠지? 가만히 냅둬볼게요. 뚝배기 곰 혼자서 죽여서 샥샥샥샥 공속이 굉장히 빨라졌어. 옛날에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? 오, 와 니타도 너무나 쉽게 1등.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에 30만원 가량 질러서 겨우 얻은 칼 두 번째 스타파워 써보도록 할 건데 기존의 스타파워 같은 경우 곡괭이를 13% 더 빠르게 던져 곡괭이가 날아가고 되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. 요것도 어찌 보면은 칼한테 굉장히 필요한 스타파워인데 두 번째 스타파워 요건 아까 봤듯이 특수 공격을 사용한 동안 입는 피해량이 30% 감소. 오. 이게 특수 공격이 궁극기죠?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? 그때 이제 데미지 30% 감소니까 거의 뭐 이것도 어찌 보면 탱커? 탱커 쪽으로 칼을 쓰는 거겠죠? 견제랑 탱커 쪽으로 선택! 해주시고 바로 솔로 쇼다운 플레이! 솔로 쇼다운에서 그럼 저는 궁극기 위주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지금 아 도박 좀 해봐야겠다. 여기 가운데 거 두 개 먹도록 할게요. 두 개밖에 안 돼서 좀 위험하긴 한데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인생사. 와 상당히 확실히 느려지긴 했다. 부메랑 속도가 겁나 느려 기존에 비교하면은. 오마이갓. 자 뚝배기 깨버려 뚝배기. 와, 체력 지금 겁나 없거든요 여러분들. 오면은 바로 궁극기 때려 박아야겠다. 딸피로 유혹한 다음에 궁극기 지금 봤어요? 주변에 방어막 같은 거 생긴 거? 오, 이 부메랑 속도가 좀 느려진 게 좀 단점인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. 이게 견제하기로 또 좋을 수가 있거든요. 비록 이제 부메랑 던지는 속도랑 되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여러 번 던져 좋긴 하지만 이게 느리면은 견제할 때 좋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게 칼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느려졌으니까 봐봐요.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부시 체크가 가능해. 이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느린 부메랑 속도가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스타파워 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. 슈루루루 잡아주시고 와 궁극기도 사기인데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브롤로 잡죠 여러분. 슈루루루루루 그렇지. 자 이제 궁극기 찾기 때문에 그냥 뭐 나대겠습니다. 자 와봐 궁써 너무 싱겁게 이겼다. 와 스타퍼 칼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게 좀 답답하긴 한데 전략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 견제할 때.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 영상의 좋아요가 추가로 또 1000회를 넘으면은 제가 나중에 다른 브롤러들의 두 번째 스타퍼가 나왔을 때도 이번처럼 그 두 번째 스타퍼도 전부 현질해서 직접 써보도록 할 거고요.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.